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 지난주는 헌금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었죠. 기억이 나시죠? 예, 헌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모금하는 차원을 넘어서 저녁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교회 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뭐 하는 거라 그랬죠? 한 몸을 확인하고 교제를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구제의 차원을 넘어서 도와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는 것을 물질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함으로써 커다란 그리스도 안의 교제를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16장 두 번째 시간인데 5절서부터 보면 오늘은 몇 군데 지명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5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때, 자, 마게도냐를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도착을 했었죠. 그가 계속 아시아로 고집을 부리다가 마지막 밤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행로를 마게도냐로 틀죠. 한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화급한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도착한 지역이 마게도냐 첫성, 바로 그 유명한 빌립보가 되죠. 1절을 보면 또 여러분들에게 낯익은 지역이 하나 등장을 해요.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하고도 교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한 군데 볼까요?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번에 어디가 등장을 하죠? 유대의 본산지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역이 등장을 합니다. 자, 벌써 갈라디아, 예루살렘, 마게도냐, 그리고 또 볼까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넘어서 15절을 보십시다. 1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아가야라는 지명이 나오고 스데바나라는 또 집이 등장을 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죠. 19절.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네, 이번에는 조금 포괄적인 지역으로 등장을 하는데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제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나누는 교회들을 다 열거를 했어요. 갈라디아, 유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마게도냐, 아시아, 아가야. 이런 지명들이 등장을 해요. 이게 뭘 뜻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의도와 의미가 감춰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은 딱히 어느 한 곳에 요즘 개념으로 담임 목사처럼 정해진 곳은 없지만 그가 흘러흘러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다닌 곳마다 다 이름이 등장하는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동역의 원리를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교회를 열고 하면서 이외에도 여러 교회가 또 있죠. 이 지명들을 또 여기에 설립된 교회들을 열고 하면서 전부 무엇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사역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역뿐만 아니라 이 교회들에게 지금 재정들이 흘러가고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아주 소중한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좀 아쉬운 것은 교회가 이제 덩치가 커가면 슬슬슬 그 어디에 빠지기 쉬운가 하면 개교회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타 중형교회나 또는 소형교회들하고 연합하는 데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가 됩니다. 아니, 우린 뭐 그런 교회 함께 안 해도 재정적인 능력도 되고 인적 자원도 풍부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말 맞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도 이제 그런 면을 참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 교회가 크기가 생기고 실력이 붙으면 그 실력이 뭐 이렇게 세속적인 개념으로서의 말을 하는 겁니다. 노예 총회 하는 꼬라지 보면 불뚝불뚝 무슨 마음이 드냐면 에휴 이꼴 저꼴 정말 보기 싫은데 탈퇴해버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교만하고 사실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노회 가서 앉아있어 보면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 보면 내가 여기 지금 이거 아까운 시간에 왜 여기 앉아있나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어요. 그러나 에이 이꼴 저꼴 보기 싫다 그 범죄에서 튀어나오자 이것도 사실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과거에 오래전에 몸담아 있던 어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총회와의 갈등을 빚어서 무슨 선언을 했는가 하면 행정보류 선언을 했어요. 그 말은 모든 총회 간섭 이제부터 안 받겠다. 상당히 위험해진 거죠. 후에 그 교회를 설립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자기 목회 평생에 가장 큰 실수가 총회를 향해서 행정보류를 선언한 일이라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또 개인적인 자리에서 후회를 했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어차피 교회든 노회든 총회든 이 땅에서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더욱 동역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원리. 이것은 단순히 교회와 교회 간의 문제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편차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일처리가 매끄럽고 탁월하고 아는 게 많고 추진력도 있고 시원시원해요. 그래서 몽땅 그 사람한테 맡기면 정말 편해요.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 혼자 하게 둬요.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서로가 좀 질질 흘리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을 하도록 원하세요.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주신 중요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그 원리 몰랐을까요? 좀 실력 있는 교회에다 모든 거 부탁하고 거기는 헌금도 있고 인적 자원도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하면 자기도 편하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절대 그렇게 바울은 일하지 않아요. 항상 같이 기다렸다가 십시일반으로 그 한 목표, 그리스도의 몸된 개념을 확인시키면서 함께 일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아시아의 교회들이 같이 그 연보에 동참을 하도록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생겼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부자들이 많다고 너희들만 하지 말고 갈라디아 교회도 하고 아시아 교회도 하고 고린도 교회도 하고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밖이나 아니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서로가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가는 현장이어야 해요.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이상한 세속의 경영 논리가 들어와서 자꾸 결과를 따지고 효과를 따지고 능률을 따져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한 속성도 아니고 가치도 아니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설립하실 때는 그런 가치나 그런 속성으로 교회를 설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내내 부활장에서도 우리가 계속 무엇을 확인했죠? 그리스도의 몸,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 말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확인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문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어느 사역은 덜 중요하고 어느 사역은 더 중요하고 이런 개념 없어요. 서로 분량과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에서 가치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인정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사역이고 가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여러 지역의 여러 교회를 등장시키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진정한 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도 모든 선교의 원리가 그는 철저히 자기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가는 교회마다 설명을 해요. 나는 내일 하러 온 거 아닙니다. 보냄을 받아서 온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선정해서 보내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그 부분을 곧 하겠지만 그때 사울과 바나바를 구별해서 금식기도 한 후에 두 사람을 파송을 해요. 그 두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 교회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들을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가 13장 3절을 보세요.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어떻게 했죠? 보내니라. 그리고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눈을 멈추어서 3절에 보시면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이 나와요. 근데 4절에도 보면 성령의 뭐를 받아? 보내심을 받아. 앞을 보세요. 3절에도 보내니라는 말이 나오고 4절에도 보내심을 받아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딱하게도 이 두 단어를 같은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원문은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3절에 보내니라는 말은 아폴리오라고 써 있어요. 헬라 말에. 근데 4절에 보내심을 받아라는 말은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에크펜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뭐예요? 3절의 아폴리오는 그를 모든 교회의 직무로부터 풀어주라 그 말이에요. 면제시켜주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안디옥 교회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 막중한 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한 끝에 성령님이 두 사람을 딱 지목했을 때 온 교회가 순종했어요. 보내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다. 교회는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듯한 두 사람을 뽑아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를 모든 책임진 무거운 짐으로부터 면제시켜주라. 풀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4절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 때는 무슨 뜻인가 하면 말 그대로 이게 선교사로 보낸다 그 뜻입니다. 파송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선교사는
교회가 파송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파송하는 겁니까? 그렇죠.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교회가 파송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는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님의 파송에 뭐 할 뿐입니까? 순종할 뿐이에요.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항상 잊어먹지 않고 있는 중요한 관점 하나가 있는데, 나는 개인적인 비즈니스로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보냄을 허락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요. 이건 누구로부터 기인한,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예수님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모든 사역의 장애물들과 반대 앞에서 뭐라 그랬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은 자이니라. 예수님마저도 늘 강조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자 절대 선생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잘난 체 해가지고 또 나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바로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던 제자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은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사단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 이게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다는 그런 거 아니겠으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하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일부 선교사님들이 보냄을 받은 자의 뜻을 펼치는 게 아니라 자기 왕국과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말 그대로 자기 비즈니스예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더라고요. 뭘 잊어버린 거죠? 보냄을 받았다는 자를, 생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두 가지로 보냄을 받죠. 교회로부터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울은 인생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디모데후서 유언 같은 고백에다가 뭐라고 글을 남기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뭘 지켰다 그러죠?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유일한 위탁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위탁물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 바울에게 맡긴 둘도 있을 수 없는 유일한 위탁물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그때는 영지주의자들과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오늘날과 같이 들끓고 성행하던 때예요. 그 막 복음이 온 대륙을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면서 꽃피워질 때, 그 초창기 복음의 기초를 놓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긴 유일한 위탁물, 그 복음을 흔들거리거나 변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오직 그 복음 하나를 지켜내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이거는 교회 어떤 직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내가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장소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자리여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인된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자리를 배치하고 사람을 배치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마땅히 보냄을 받은 자로서 뭐 해야 돼요? 순복해야 될 뿐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한 데다가 배치를 했습니까? 막 파르르 떠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 어떤 자리든 험한 일이든, 아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내가 한 해 동안 또 기쁘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 아름다운 순복이 있어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중요한 바울이 이 마지막 장에다가 던지고 싶은 화두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8절을 좀 볼까요? 8절.
9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은 사실 오늘 제목이 여기서 이제 출처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게 뭘 뜻하는 걸까? 이제 역사가들은 이제 몇몇 가지 설을 얘기해요. 첫째는 이때 에베소 지역에 오늘날 올림픽 경기의 그 원형이 되는 고대 운동 경기가 이 에베소 지역에 그 원형 경기장도 있고 하니까 각 처에서 몰려와서 그런 올림픽 같은 큰 경기의 축제가 있었던 해다라고 이제 역사가들은 그 역사의 기록을 추적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는요, 귀족들을 중심으로 노예들을 원형 경기장에다 풀어놓고 격투기, 검투, 이런 무시무시한 경기들이 있었어요. 정말 경기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빌비재했어요. 물론 다른 종목도 있었지만은 주로 이제 고대 이런 유명한 도시들에서 그런 경기들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스포츠라는 게 사실 굉장히 그 좀 열광주의가 되면 광기에 빠지거든요. 운동 경기가. 제정신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2002년도에 경험했잖아요. 전부 온 국민이 빨간 조끼를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이게 민족주의와 맞물려서 아주 열광을 했던 하나의 커다란 사회적 현상이었죠. 그런 일이 이제 이 에베소에서 벌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사도 바울이 광대하고 유효한 효과적인 문이 열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서신서들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역사서는 결국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시를 해두시고 사도행전 19장을 넘어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도갑니다. 지금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해 있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나오죠.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 이름을 말한다고 합니다. 티안누스라는 사람이 소유한 서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려 두 해를 머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선교 여정을 감안할 때 상당히 오랫동안 아마 고린도 다음으로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가 아닌가 이제 학자들이 견해를 밝힙니다. 그 왜 이렇게 여기 에베소에서 오래 있었는가? 방금 고린도전서 16장에 말한 것처럼 그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썼거든요. 이제 그 두 서를 합합니다. 이런 정황 속에서 아마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커다란 행사들이 에베소 도시에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기회를 빌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지 않았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 당시는 사람들이 거의 그 시에스타라 그래서 낮잠 자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근데 그 가장 사람들이 수면을 취하는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듣고 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크고 작은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가정집에. 여기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교회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소원의 거의 2년 가까운 사역은 대단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두란노소원이 있죠. 그것이 사실은 온누리교회보다 먼저 시작된 운동입니다. 그 초창기 때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신촌 앞에 조그마한 그 2층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그저 한 소파 이렇게 마주 앉아놓고 한 열댓 명 앉아서 이제 그 작구하신 하용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배우던 그런 모임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교회를 설립하는 중요한 모판이 됐죠. 저도 그때 이제 거기에서 몇 차례 드나들면서 말씀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런 격이에요. 그럼 바울이 여기에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니까 무엇도 함께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다시 가서 보십시다.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뭐도 많았어요?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힘있게 왕성이 퍼져가는데 사탄이 팔짱 끼고 그냥 맹하게 구경만 하겠어요? 그럴 리 없죠. 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이게 절대적인 원리는 아닌데 판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대가 심할 때 간혹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3.1교회 부임하는 과정에서도 겪었고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뭐 소상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 아주 오래전에 중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중국의 여기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 하는데 오셔서 좀 아주 단기 코스로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당연히 알았다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날짜가 돼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지역은 얘기 안 할게요. 중국 남쪽입니다.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 선교사님이 나왔는데 표정이 어두워요. 얼굴이 좀 굳어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일단 차를 좀 타시죠. 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았다고. 잘 탔어요. 가면서 이제 무겁게 입으려는데 목사님한테 지하교회 그 지도자들이 말씀 배우겠다고 어느 은밀한 장소에 모였는데 공안이 들이닥친 겁니다. 이게 센 거예요. 정보가. 그 중국이 허술해 보여도 모든 걸 다 체크하고 거의 모든 외국에서 들어오는 메일은 다 점검이 된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래요. 다 체크를 한 거예요. 이 정보가 센 거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핵심 지도자 몇 명 잡아가고 나머지 다 도망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은밀한 장소에서. 중국은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아시는 대로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는 관제교회로 보면 됩니다. 그건 정부에서 그냥 허락한 관제교회예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정통 복음이 전해지질 않죠. 그죠? 비유 맞추는 복음. 근데 지하교회는 대략 수천만 명이 된대요. 지하교회 성도들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통계 잡힌 인구가 13억이래니까 또 중국은 무적자들이 많습니다. 호적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 또 아주 고지에 그 알려지지 않는 부족도 많고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중국 인구를 20억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계 안 잡힌 인구까지 합하면. 근데 그것이 얼토당토한 통계가 아닙니다. 가능한 통계예요. 그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거죠.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이게 뭐 도망가고 몇몇 핵심 리더들은 붙잡히고 난리가 났어요. 이 선교사는 붙잡혔다가 외국인이라는 이제 신분을 알고 이제 훈방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그 도망간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의 비밀 아지트격인 어느 산 중턱에 은밀한 허름한 집에 지금 도피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서 목사님이 좀 판단을 하십시오. 지금 바로 숙소에 가셨다가 일정 소화 안 하시고 내일 돌아가셔도 저희는 괜찮습니다. 목사님도 한국에 섬겨야 될 교회가 있으니까 위험 겪으면 안 되니까 그러셔도 되고 또 지금 산중턱에서 목사님 그래도 오시기를 기다리고 도망가 있는 그 형제들에게 가셔도 되는데 그 목사님이 판단을 좀 하십시오. 지가 가라 말라 해주면 쉬울 텐데 그걸 나보고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저도 굉장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내가 여기서 붙잡히면 한국의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살벌하던 때인데 지금도 별반 다를 바 없지만 분위기가. 근데 제가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분명하더라고요. 위험이 있어도 지금 말씀 배우겠다고 도망가 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뿌리치고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차 돌리세요. 갑시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으슥한 그 산길을 따라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세웠어요. 왜 세우냐 그랬더니 좀 안전을 위해서 여기서 차를 멈춰놓고 차는 여기다 파킹을 해놓고 사람 하나 보고 망을 세워놓고 우린 조금 멀지만 걸어서 올라가지 산을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강의할 책보따리만 들고 이 선교사님하고 한참 산길을 걸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그 외진 산 꼭대기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허름한 흉가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물론 전기불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차 옆에 사람 하나 망 세워놓고 휴대폰은 되니까 뭐 혹시 공안 차 같은 게 보이면 연락하라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 들어가 보니까 한 15명에서 20명 가까운 그 아주 꽤죄죄한 우리나라 거의 그 노숙하는 분들 그 행색 차림의 그 지하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눈만 반짝반짝 한 채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어둠이 내려오는데 촛불을 켜놓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서부터 28장까지 그때 강의한 거예요. 4시간을 강의를 했어요. 한창 강의를 하고 통역을 하고 하니까 시간이 더디 걸리죠. 또 중간중간에 뭔 질문들이 그렇게 또 많은지 뭐 질문을 받아주고 하니까 시간이 더 지체가 되죠. 근데 한 2시간쯤 강의하는데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공항은 차 같은 게 들어오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래서 강의하다 말고 전부 또 쓰다듬어지고 밖에 나가서 무슨 전쟁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숨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공안차가 아니라고 해서 또 이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사도행이 28장까지 공부를 마쳤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숙소에 딱 12시 넘어서 돌아오니까 다리에 힘이 확 풀리는 게 밥맛도 없더라고. 오후 내내 굶었어요. 뭐 밥이 넘어가야죠. 막 긴장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산중턱에서 도망가 기다리는 형제들을 놓고 돌아온다는 게 도리가 아니더라고, 이거는. 해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뭐, 여기서 또 붙들리면 그 후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맡기고 이제 산중턱까지 가서 그렇게 이제 성경을 가르친 겁니다. 그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먼 훗날. 그 선교사님한테 그때 그 산중턱에서 공부했던 그 친구들 잘 있냐고
지금은 그 친구들이 지하교회 핵심 지도자가 돼가지고 한 그 사람들은 무슨 신학을 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 앞에 뭐 1,000명씩, 2,000명씩 교인들을 놓고 성경을 가리키고 그 친구들은 찬송을 한번 하면요. 찬송가 하나가 막 한 곡이 20절까지 있어요. 20절. 그걸 한 시간 내내 불어요. 한 번은 그 친구들하고 그 아지트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이제 은밀한 지하교회 장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첩보 작전 같아요. 손짓하면 골목으로 싹 와가지고 사방 보고 그 집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문 탁 걸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밑에 지하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소리가 새나가면 들키니까 그렇게 한번 예배 드려보셨어요? 정말 눈물 나요. 우리가 얼마나 이 복에 겨워 있는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외 선교지를 방문해 보면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놓은 그 영적인 기상도가 이렇게 보여요, 눈에. 아마 선교를, 단기 선교를 이렇게 수십 번 가본 우리 젊은이들은 그게 보일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이렇게 던져놔도 확확 빨아먹는 그 복음의 열기가 느껴지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안락한 자리를 다 내려놓고 1년이라도 그 중동 험한 데죠. 막 폭탄이 쏟아지는 데인데 또 아프리카 그런 오지에 가서 1년 2년을 있겠다고 떠나는 친구들 보면 정말 이뻐요. 너무 귀해요. 물론 여기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오늘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처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린 시대예요. 제가 대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만은요 지금 우리나라 70년대 그 영적인 수준이에요. 얼마나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열려 있고 막 던지기만 해도 뭐 하나라도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물질적인 개념이 아니고 복음을 들으려고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이 3.1교회 청년들이 가서 뭐 이렇게 대단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복 입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는데도 그 줄줄 따라와요. 교회로 따라와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놓은 거예요.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만 선교 내년이 20주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이 선교에 대한 방향도 정책도 지금 중국이 거의 선교해야 할 지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3.1교회가 중국에 지금 선교사 한 사람을 안 보내고 있어요. 이건 문제죠. 이건 복음이 편향적으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중국 땅에도 여러 명을 보내야 돼요. 한 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중국 땅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온 땅에 하나님의 마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수많은 도전과 함께 열려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 치료해야 될 위험이 있어요. 위험이 없는 복음 전함이 어디 있습니까? 치료할 대가 없는 복음 전함이 어디 있습니까? 대가가 분명 치루어져야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온 아시아를, 마게도니아를, 유럽을 다니면서 40에 하나 감하는 태장을 수없이 맞고 헐벗고 줄이며 동족의 위험과 강의의 위험과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었으니 교회를 염려하는 일이라. 이게 바울의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자세였어요. 죽어나오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3.1교회가 다시 한번 이제 선교 20주년을 맞으면서 온 세계를 향해서 균형 있게 정책적으로나 또 열정으로나 새로운 눈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떠보십시다. 자, 10절, 11절을 또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이제 디모데가 등장을 하죠. 바울에게 디모데는 참 남다른 사역자입니다. 또는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또 동역자라고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유독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밟히는 것은 굉장히 유약한 인물이에요. 캐릭터 자체가 성경에 소개된 대로 위장병이 나서 그 치료의 대책으로 사도 바울이 조금씩 포도주를 하라 그랬어요. 그는 술 먹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에요. 위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만큼 이 그 디모데는 가슴앓이가 많았던 친구예요. 여러분 이 목회를 하려면요 웬만한 비바람에 그냥 무감각하게 서 있을 정도로 맷집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목회라는 길은 어느 원로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가슴앓이에요. 목회가 공장에서 무슨 제품 찍어내듯이 탁탁탁탁 규격 있게 똑같은 제품 찍어내는 그런 사역이라면 누가 목회를 어려워하겠어요. 그런데 목회는 한 영혼의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서 영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길러야 되고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 과정이 목회란 말이에요. 거기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원로 목사님은 이렇게 시골길을 가다가 큰 고목나무가 한 그루 있길래 그 앞에 무심히 서시더니 혼자 녹두리처럼 그러셨다잖아요. 고목나무가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야, 이놈아 넌 목회도 안 했는데 웬 가슴에 구멍이 이렇게 크냐? 그랬대요. 그만큼 목회가 가슴앓이가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워낙 기질 자체도 좀 단단한 사람이고 성향 자체도 깡다구도 있고 좀 성질도 있고 그래서 뭐 화낼 땐 화도 내고 이러는데 이 디모데는 좀 그러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이 서신 끝에 이렇게 섬세하게 챙깁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그는 아직 어려요. 젊어요. 우리 교회도 애기 같은 사역자들이 있죠. 뭐 인턴 전도사님들. 25 우리 박소금 전도사님. 네. 박소금 전도사님이 25이더라고요. 우리 딸하고 나이가 같아요. 예. 네. 우리 또 보니까 딸의 친구더라고요. 또 딸의 친구의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소금아 그럴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어린 사역자들이 있죠. 디모데도 나이가 아주 어렸어요. 그래서 경험도 없는 데다가 사역은 막중하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게다가 성품조차 유약한 데다가 흔들림이 많지. 그걸 바울이 이렇게 옆에서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첫째는 성도들에게. 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성경을 잘 보세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뭐 하는 자임이라? 힘쓰는 자임이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일은 나이로 하는 거 아니다 그 뜻입니다. 맞죠? 그런데 가끔 이제 성숙치 못한 교회와 성숙한 교회를 가늠하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을 수 있는데 성숙하지 못한 교회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가끔 있어요. 한국 교회는요 세계 어디를 가도 담임 목사님한테는 잘해요. 오죽했으면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라 그랬을까요? 오죽했으면 담임 목사한테는 잘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인지 아닌지는 부교역자들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 압니다. 대충. 제가 목회하던 어느 교회에서 연세가 70 가까운 장로님이신데 교육전사님이죠. 교육전사님은 말 그대로 교육전도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20대. 뭐 손주뻘밖에 안 되죠. 그런데 교사들 앞에서 거의 막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 야자 막 하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 현장과 이렇게 맞닥뜨려진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체면도 입고 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전사님 아주 떡이 된 거죠, 완전히. 아주 날 제대로 잡은 거죠. 그 장로님을 조용히 제가 뵙자고 했죠. 여러 얘기 안 하고, 장로님, 나는 장로님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경이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하십시오. 그 전사님에게 사과하십시오. 제가 심지어 어느 얘기까지 했는가 하면 제 직을 걸고 장로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십시오. 교사들 앞에서 그랬다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아차 하셨죠. 그만 자기 화를 못 내서 견디질 못해서 그냥 조절이 안 된 겁니다. 순간적으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깨끗이 사과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교역자들은 20대 때부터 신학교 다닐 때부터 요즘은 이제 학부생들이 전도사가 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제 때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뭘 알겠어요? 24, 25 이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님자 소리를 듣고 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사역자와 교회 간에는 피차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된 줄 알고 괜히 어깨에 훗가시 놓고 다닌다고요. 이게 직위 무슨 신분인 줄 알고 이렇게 버릇이 잘못 드는 경우가 있어요. 사역자들 가운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찍찍 아버지 뻘 되는 사람들의 반말하고 이건 아닙니다. 교회는요, 저도 장로님들 들어오시면 일어서요. 당연하지만 왜? 교회는 나이 질서가 중요합니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죠. 나이 질서는 뛰어넘을 수가 없는 뭐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아무리 교역자지만 연세 드신 분들한테 반말하고 아주 반말은 안 하겠죠. 말을 거의 놔요. 뭐 애들한테 뭐 지시하고 분부하듯이. 이런 기본적인 소양. 그래서 리차드 벡스터가 오늘 현대교회 문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전에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 문제다.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피차 끌어안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건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여기서 유독 이렇게 챙기는 것은 디모데 한 인간을 배려한 측면도 물론 있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첫째, 하나님의 일은 절대 나이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동시에 서로가 상식적인 예의를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피차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교역자들도 특별히 지도자의 모범으로서 중요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지만 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얼마나 균형 있게 조화롭게 서로를 용납하며 아름답게 사역을 동역을 해나가느냐가 그 교회의 중요한 성숙도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교인들에게 넌지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성경을 떠보십시다. 마지막으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네, 여기 지금 아볼로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아볼로 앞에 어떤 수식어가 하나 있네요. 그죠? 뭐라고 부르 있습니까? 형제 아볼로. 자, 고린도 교회에 불거졌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분쟁이었어요. 그 분쟁의 주역들이 누구죠? 아볼로, 게바, 예수, 사도바울이었어요. 네 개 파가 나누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웬 아볼로고 웬 게바고 웬 예수파냐 웬 바울파냐 이러고 고린도전서 2장서부터 4장 사이에 3장에 걸쳐서
신랄하게 지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자기 추앙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룹을 지었어요. 이것이 고린도교회 분열의 단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일 지지 세력이 많았던 인물이 아볼로예요. 아볼로는요, 설교를 한번 하러 올라오면 너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대단한 설교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벌 보고 오늘 저녁에 설교 누가 하지? 바울이네. 이 가마로. 이거 또 가봐야 졸겠는데. 오늘 저녁에 설교 누구지? 아볼로라 그러면 쫙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울은 자기도 썼죠. 성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글에는 능한데 말에는 졸하다 그랬어요. 말을 잘 못해요, 바울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도 없었어요. 이 바울은, 이게 아볼로는 인기가 많았어요. 이게 아볼로와 바울 관계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일까요? 이 대립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다가 마지막 글에다가 뭐라고 쓰고 있는가 하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 같아요. 형제라는 말. 아볼로를 바울은 형제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를 좀 세밀히 찾아보십시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바울이 아볼로에게 그 말이에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아볼로에게 바울이 많이 권했대요. 고린도 교회에 좀 들르라고. 이게 뭘까요? 이게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자의 부요함이에요. 교인들이 아볼로 좋아하는 거 알아요. 인기가 많은 것도 알아요. 그게 바울이, 그 교인들이 그렇게 당신 좋아하고 찾는데 가다가 좀 자주 들르고 그러시오. 권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대립각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누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실질적인 개척자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이 노후에 그 익어간 그 인간의 풍요한 아름다움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종교적인 칼라가 똑부러져서 곁에 가기가 겁나. 막 눈에 광채가 나고, 기도하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볼 것 같고, 옆에 가기가 겁나. 그런데 푹 찌르면 싹 들어가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바울이 그거 모르겠어요? 이 대학자요. 이런 경험 많은 목회자가. 그거 알죠? 바울, 아볼로에게. 그 고린도 교인들이 당신이 그 좋아하는데 좀 자주 들르고 그러지 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볼로가 뭐라 그랬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갈 것입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들이 지금 편지를 써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칼로 센치를 재서 딱 자르듯 그렇게 잘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별하별 다양한 인생들이 다 모여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만 봐도 그래요. 별하별 분들이 다 있어요. 어쩜 저렇게 다를까 할 정도로 재밌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면 그게 부유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한 만큼이나 참 다양한 은사들을 다양하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 같으면 어땠겠어요? 아볼로에게 평생 시샘이 돼서 분을 못 사귀고 아마 별의별 해코지 글을 다 썼을 거예요. 일반적인 성숙지 못한 사람 같았으면.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이 진짜 성숙하냐 미성숙하냐는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 아니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절대 미운 사람이 점점점 사라져야 돼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왜 미워요? 왜 미워합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그런 좀 싫은 소리를 했겠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부처님보다도 못해요. 네? 저기 누구야? 그 법륜 스님인가요? 저 그분 강의 자주 듣거든요.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말 조심해야지 또. 근데 이제 진리의 세계는 달라도 참 괜찮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은. 참 너그러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참 이 복음만 알았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가끔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거의 그분의 강의가 사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맥이 닿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제가 불교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좋아질수록 불자보다 못한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신앙이 깊어질수록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만큼이나 부유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유함으로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의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이 찬양이 아니고 다른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의 얼굴 구하네 그 도움이시라. 사랑 안에서 귀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한번 머리 숙인 채로 기도합시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의 역사를 재정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며 함께 사역했습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평생토록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린 이 시대를 향해서 수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와 순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 1900명의 귀한 생명들을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몰아주실 때 우리가 그거 감당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삼일교회가 이 귀한 사역들, 영혼들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한국 땅에는 거의 4천만 명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시퍼렇게 살아있는 선혈이 뚝뚝 흐르는 이 복음을 그들의 가슴 한복판에 날마다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